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얇은 스테인리스 철판을 맞대기 용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트레이트로 용접하는 방법은 작업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하지만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얇은 철판은 이별량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별량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침투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는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별량을 제어해서 용융풀이 얇은 철판을 관통하지 않게 용접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원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완전히 침투되는 용접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철판의 뒷부분이 산소와 만나게 된다면 산화된 꽃이 피게 됩니다. 반대로 철판의 뒷부분에 퍼지가스를 주입하면 산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비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용접 전류와 용접 속도의 밸런스가 일정하지 않다면 일정한 이별량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백비드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이때 펄스 세팅을 응용하신다면 이별량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에 따라서 실수할 확률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 원리를 맞대기 용접에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태그 용접을 했고요. 약간의 팁을 드릴게요. 이건 두께가 1mm인 스테인리스 철판입니다. 얇은 철판을 용접할 때에는 태그를 촘촘하게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용접을 하면 용접열에 의해서 철판이 휘어질 수도 있고요. 휘어진 철판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품을 용접하신다면 철판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엔더탭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엔더탭은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엔더탭은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용접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펄스 세팅으로 용접을 해볼 거고요.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초기 가스는 0.1초고요. 시작 전류는 20A입니다. 업슬로프는 1초고요. 용접 전류는 100A를 사용했습니다. 펄스 폭은 15%고요. 펄스 주파수는 2Hz를 사용했습니다. 베이스 전류는 5%고요. 다운슬로프는 1초. 크레이터 전류는 10A입니다. 자,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고요. 철판의 뒷부분에 퍼지가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퍼지박스 위에서 용접을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용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이렇게 펄스 세팅을 응용하신다면 얇은 철판을 용접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용접 초급자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세팅을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셔도 용접이 나쁘지 않게 될 겁니다. 물론 용접기에 따라서 출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얇은 철판을 용접할 때 용접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펄스를 응용해 볼 거고요. 용접봉을 녹이기 위해서는 열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이때 간단한 세팅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펄스 폭만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15%에서 25%로 올려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접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용접봉이 녹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철판이 조금 더 얇거나 두꺼울 때에도 용접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런 원리로 얇은 철판을 용접해 보시고 적응이 되신다면 펄스 주파수와 펄스 폭을 조금씩 높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작업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실 거예요. 자, 오늘은 얇은 철판을 맞대기 용접할 때 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차후에는 또 다른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